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응. 이 퇴마 안 되는 또 아, 귀신이 있잖아요. 있어요. 진짜, 진짜 무서운 귀신. 네. 정말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건지, 응.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나요? 어떤 이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해서 정말 막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다든지 뭔가 막 이런 되게 괴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분노 조절 장애가 정신과 쪽일 수도 있지만은 네. 빙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? 빙의 이제. 빙의도 어떤 그런 쪽으로도 발전하는 건가요? 네,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여기서 또 빙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올라가. 응. 그게 뭐냐면은 이게 분노 조절 장애는 내가 나를 좀 화를 좀못 참는 정도잖아요. 그렇죠. 화를 조절을 못하는 거. 근데 이게 좀 넘어서다 보면은 이게 환시, 환각, 환청 여기까지 올라간다. 누군가가 나를 막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막 들려.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내가 막안 하던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심한 또 가위눌림을 좀 많이 당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특히나 많아졌어. 이게 내가 너무 이거를 갖다가 맹신을 하고 너무 이 환청, 환각, 환시 이런 거에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를 갖고 내가 쟤를 죽일 거야, 널 죽일 거야, 널 죽일 거야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나를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거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안 돼. 그럼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. 근데 그럴수록 나를 극복을 하셔야 되거든. 정말 악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좀 항상 좀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.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좀 이기고 넘어서야 될것 같아요.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속인의 집에도 발걸음들도 많이 해. 왜 정신과에 가도 별 효과가 없어. 빙의가 걸려서 누군가 또 다른 나 안에 또 들어와서 또 그러면은 정말 무슨 잡귀신이 들려서 막 이런 거면은 모르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 이게. 그 빙이라는 말이 나 자신을 또 하나를 나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퇴마 선생님들도 이거는 못 빼.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을? 이거는 정말 가족들이 자꾸 관심을 쏟아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돼. 나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난 정말 벌레 하나도 제대로 못 죽이던 아이였는데 내가 이 벌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벌레가 왜 나를 죽인다고 왜 나를 욕해? 이건 아니지. 얘가 설사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용서를 한번 구해봐야지. 하면서 마음을 생각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. 미안해.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죽일 죄를 졌었니? 그랬으면 마음이 다쳤었구나. 미안해, 미안해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. 그러면서 그렇죠. 자꾸 선한 마음으로, 자꾸 아니라는 마음, 긍정적인 마음, 생각을 자꾸 이렇게 고치면서 하다 보면은 자꾸 좋은 선한 기운으로 자꾸 돌잖아요. 네. 그럼 그 악한 기운이 나한테서 점점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야. 자연스럽게 내가 약을 안 먹어도 굳이 스스로 극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이거는 본인 자신이 나를 예뻐하고 나를 사랑을 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, 이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. 나를 다시 한번 돌아서서 내 본연의 유년 시절에 나는 어떤 아이였었을까? 내 순수했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금방 극복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퇴마 안 되는 또 아, 귀신이 있잖아요. 있어요. 진짜 진짜 무서운 귀신. 네. 오지랖 귀신. 오지랖 귀신 정말 무서워요. 정말 태아령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오지랖 귀신.
미치겠어요. 그거는 정말 매화신경도 빙의가 되어 있어. 오지랖 귀신. 정말 그거는 저도 제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귀신이랍니다. 근데 감독님도 있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저도 있어요. 대한민국의 90%는 있지 않아요? 90%는 있어요. 근데 그 오지랖 귀신은 조금씩들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야 사회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좋은 말로 관심이라고 생각하네요. 네네. 맞아. 그런 귀신들은 조금씩은 있는구나. 좋아. 근데 너무 많으면 힘들어, 내 가족들이. 그렇죠.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